귀찮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이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가 지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람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람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 중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그 저주와 멸망에 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몸 안에 죽고 썩어가는 세포가 있다면 커다란 아픔을 감수해서라도
도려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가득했던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 심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내려진 심판으로 인해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거룩하시며 공의의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어둠과 함께 할 수 없듯이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절대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앞서 창세기 말씀에도 사랑으로 창조한 이 아담과 하와였지만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자 그들은 에덴 동산 밖으로 내쫓으셨습니다. 또한 죄악으로 가득했던 노아 시대에는 홍수로 심판하시며 이 세상을 완전히 멸하기도 하셨고요. 또 첫 번째 기름 부어 세웠던 왕, 이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하나님은 지체 없이 그를 떠나셨습니다. 또한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다윗 왕이지만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가늠하자 하나님의 그 심판에 다윗도 예외는 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심판의 주체,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또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사 25절 마지막에 다 엎어 멸하셨더라 라는 이러한 단어들은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 노아의 홍수 장면에 동일하게 사용하셨던 단어들로 첫 번째 홍수 심판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묵과하지 않으시며 세상을 깨끗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심판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정해진 이 심판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심판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롯과 함께 이 소알이 들어가던 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 소금기둥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롯과 함께 그의 가족들에게도 분명히 심판 중임에도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롯의 아내는 결국 심판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9장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도망하여라 멸망함을 면하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롯의 아내는 그 말씀을 지킵니다.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아라 하셨던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 죄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심판의 시작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살리는 이 생명의 말씀임을 믿고 이 말씀을 분명히 따라야 합니다. 상황이나 환경, 이 이성과 논리로 판단하여 가부를 결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라 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행했던 노아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하셨던 것입니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령한 곳으로 가라 그 말씀 하나만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왔던 이 아브라함은 자손과 땅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행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임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던 때는 해가 돋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곧 롯과 두 딸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무사히 모두 다 빠져나와 소알에 이르렀을 때였죠. 이 말씀은 해가 돋을 때 아니면 오히려 해가 중천에 있을 때 그러한 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2절에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기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알에 도착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하늘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롯을 기다려주신 것일까요?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구원받을 만한 의인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신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은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위해서 애타게 하나님께 호소했던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내보내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가 하나님께 들려 구원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끼친 은혜가 이 롯에게까지 흘러간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산 아래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절하는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를 두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건 중보 기도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우리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러한 모세의 기도로 인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절될 위기에서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또한 모세처럼 이 다른 이의 구원을 위하여 중보하는 중보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믿음으로요? 아닙니다. 전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여호와의 것,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받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하기에 거기에 누군가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신 그 중보자의 기도도 함께 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 우리를 위해 오래전부터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었기에 그 중보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믿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이제 우리도 다른 이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다른 이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구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먼저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멀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중보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애타게 찾고 있는지 모른 채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살고 있는 자들, 부와 지식과 명예만을 쫓으며 그것들로 세운 도시 안에서 그것들이 우리의 모든 것인 줄,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자들을 위해 우리는 구원을 선포해야 합니다. 중보하며 애타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곳은 곧 유황과 불로 멸망할 곳이라고, 모두 다 불타 옹기가마의 연기처럼 올라올 곳이라고, 그곳에서 나오라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고 그들에게 온전한 중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제 주일 온 교우가 함께 기도하며 태신자 자녀입니다. 3년 만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멈춰왔던 전도사역, 중보사역, 이 구원사역을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해마다 해왔기 때문에 하는 그러한 연례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중보의 사역이요, 구원의 사역, 축복의 사역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셨으니, 하나님을 알게 하셨으니,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모두 심판받을 것이니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구원받자고, 지금껏 움켜쥐고 있는 것 내려놓고 어서 빨리 나와 함께 하나님 만나자고, 이 아브라함과 같은 심령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중보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애타는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중보하는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며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중보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사랑하는 가정, 자녀, 이웃을 위하여 중보하며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정하며 중보하는 그 태신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소돔과 고모라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는 농촌, 개척, 해외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새 성전 건축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신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 이름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